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이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요. 단속망에서 자유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중교통 기사들인데 경찰에서 오랜 관행으로 묵인해주는 단속 열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울산 방송 신혜지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경광봉을 들고 지나가는 차들을 세워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전거는 괜찮겠지 싶었던 운전자부터 골목으로 꽁무니를 빼던 승용차 운전자까지. 보세요. 0.3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모두 단속 경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탈 것이라면 예외가 없어 보이는 음주 단속. 그런데 단속망에서 자유로운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택시와 버스 같은 대중교통인데 비슷한 시간 단속이 이뤄진 두 곳 모두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설마 영업 차량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겠냐는 건데 단속 열애는 오랜 관행입니다. 그 인건비 받고 할 때는 택시 문제 많아. 대중교통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일일이 다 깎고 하면 직원들한테 붙어 맞은 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지난 2019년부터 운수 종사자는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암묵적으로 경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 기사들은 회사에서 이렇게 장비를 이용해 음주 측정을 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일일이 매일매일 다 모릅니다. 야근해야 될 사람은 또 6시, 7시에 나와갖고 아침 6시, 7시에 들어가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개인 택시는 구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택시는 어떤 집합을 하거나 이게 아니고 각자에 댕기고 자기 집에 차고지고 이러니까. 실제로 대구에선 시내버스 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두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 버스 회사의 자율적인 음주 측정 방식이 화근이었습니다. 택시와 사업용 버스의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48건 발생해 78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